고양이 테라피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구야? 자녀야? 이따가네. 무게가 자녀지. 이번에는 햄스터도 갑니다. 깜짝 놀랐잖아. 아, 잘 거야. 우리 집 고양이들은 북한산에서 19년 동안 수련받은 공인 마사지 의사. 아, 살살해줘. 저는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는 경락 마사지 전문점. 다리 좀 해주세요. 우리 자냐? 마사지 아주 잘해. 전신을 한번 훑어볼까, 자냐야? 야, 거긴 좀 무서워. 내 심장이 있는데. 어차피 5.5kg 고양이라 그렇게 세지 않아요. 아, 자냐, 5.5kg 아니지? 55kg다. 시라선이 맛을 보여줘요. 스웨디시 마사지인데,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뛰게 하지 마. 무서워. 어, 이제 옆구리인데. 옆구리인데. 맹장? 맹장은 필요 없어. 안 돼. 현실이야? 자실인데, 자실이? 아, 자실이야. 공실이는 여기 있지.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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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아유, 귀여워. 자실, 자실. 응, 자실, 귀여워요. 꽁실이 올려줘요. 어, 꽁실, 자실이 누웠어? 응, 내가 지금 공기 해주고 있어. 팡팡. 잘했으니까. 꽁실이지? 자실이라고. 아니, 얘 꽁실이다. 아니야, 자실이야, 자실이. 이제 짜냐 말고 우리 꽁실이도 와봐. 꽁실, 꽁실이 올라와. 꽁실, 꽁실이 올라오세요. 아니야, 올라와, 올라와. 꽁실 셀프 안마. 어, 꽁실이다. 내가 했을 때 안 올라갔는데. 너는 노잼이잖아. 역시. 말랑말랑해. 아, 그 아줌마 만지고 있어? 어디 만져? 만지고 있어. 아, 이딴이 뭐 만지니까. 올라갔다. 꽁실이, 아, 물고 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꽁실이야, 물고 갔어.